이차함수 자는 x는 6에서 최대값 b를 이건 말이냐? 이제 x값의 범위가 따로 안 줬잖아. 네. x값의 범위가 따로 안 준 상태에서 그냥 요 이차함수에서 x가 6에서 최대값 b를 갖는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? 얘 꼭지점 좌표가 몇 콤마 몇이라는 걸까? 6 콤마 b라는 거죠. 얘들아 이거 해석해야 돼. 이거 안 되면 안 돼. 큰일 나. 6 콤마 b. 니들 이거 고스란히 갖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해야 돼. 뭔 말인지 알고 있냐? 이거 고스란히 갖고 가서 고등학교 때 또 하니까 고등학교 때 이걸 가르칠 때 나 좀 편하게 좀 만들어달라고. 응? 이거 배우고 나서 3학년 2학기 도형해.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다시 함수 m 다 까먹어 이 참수. 그러면 안 된다고. 최대한 많이 간직하고 있어야 갈 때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좀 편해지고 니들은 더 어려운 걸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게 상황이 생겨야지. 이 참수의 그래프가 몇 콤마 몇을 지난대? K콤마 마구를 지난다 그랬잖아. 상수 A, B, K에 대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K 값을 갖다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네요. 이거 꼭지점 좌표가 6콤마 B인데 꼭지점 좌표도 뭐니까 결국? 지난해 전 아니냐? 6콤마 B 한번 넣어버리면 안 나오겠네? 네. 참. 아이씨. 표준형을 고쳐야 되겠네요. 꼭지점 좌표를 구하기 위해. 마이너스 2A분의 B 그 공식 쓰지 말고. 마사분의 1로 봐도 묶어져버리면 여기 x제곱이죠. 여기 수치여서 곱해줘버리면 마사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 ax 이렇게 나오겠죠. 네. 오케이. 그 다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고 꼭지점 좌표 구하는 거야. 그냥 표준형 고쳐서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2a에 대한 전체 제곱이죠. 네. 4a제곱 마이너스 4a제곱 곱해주니까 어떻게?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제곱 여기까지 가야 안 가야. 이 새끼 꼭지점 좌표가 2a 콤마 얼마 a제곱 마이너스 2라는 얘기잖아. 얘랑 똑같아 안 똑같아? 똑같다라는 거잖아. a값 얼마? 3이죠 3. a값 3이라는 건 9 빼기 2니까 b가 얼마라는 거야? 7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. 그러니까 얘 가냐 안 가냐. 그 a가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3 넣어버린 상태에서 k콤마 마구 여기다 넣어버리면 k값 나왔냐? 나오겠지.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? 꼭지점 좌표 구해주면 돼. 알겠냐?